저희는 저 포함 회원은 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이 클럽 단체고요. 저희는 이제 봉사 클럽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우리 그 주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연동을 하게 돼서 협약식을 오늘 하게 됐는데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취약 계층과 정말 소외된 계층을 그냥 스폰 돈으로 현금으로 스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직접 진짜 저희가 몸소 경험으로 느끼고 몸소 찾아가서 저희가 재능 기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기 도배도 하고 뭐 장판도 하고 또 저희가 청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부족한 점은 저희가 직접 또 예산 편성을 같이 해서 뭐 재능 기부도 하고 또 금액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클럽에서 전체 전 회원과 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쭉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그런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삶에 굉장히 찌들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모르는 소외된 계층들이 아마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저희 작은 봉사단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역시 시에서 지원하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내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으셔서 저희랑 같이 뭔가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역시 그냥 힘들 때마다 항상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